양주 다문화축제가 비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양주시는 지난 16일 2021 양주 다문화축제를 광정면 가래비 일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양주시 광정면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모티브로 해서 가래비 시장, 또 이주민 외국인들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으로 준비했지만은 내년에는 얼굴을 맞대고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양주시는 다문화 문화 공연,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국인 한국어 노래 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축제를 통해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조금 더 배우고 왔었지만, 근데 그래도 뭐 음식이나 문화이나 뭐 생활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기뻤고요. 외국인들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노래 자랑을 준비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한국 생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주시청에서 하는 다문화 축제에 와서 제 이거 말하기 대회랑 노래 자랑 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한국에 일 알아왔는데 주말 때 이렇게 여러 축제에 참여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이 여러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고 또 여러 나라 친구한테 만날 수 있어서 많이 좋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절실한 지금,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축제였지만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지역 주민들이 서로의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